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Church membership. Church membership. Is this working, June? It's working? Okay. Church membership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메시지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사신이 되어 저는 기가 막힌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5장을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대사들입니다. 대사들. Ambassadors. Ambassadors. 대사들. 대사관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사관? 대사관은 미국에 있지만 한국 영역입니다. 굉장히 벌써 느껴지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대사라고 하면 ambassador는 참 놀라운 언어인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째, 대사는 한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을 대표합니다. 한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을 대표하는 사람이 대사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그 한 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 안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 그 왕이 대사를 통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게 대사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믿고 그리스도와 교회와 한 몸이 된 사람의 그런 의미입니다. 지난주 우리 멤버십은 성경적인 것인가? 지난주 우리 성경을 토대로 해서 분명히 이것이 성경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멤버십은요, 카스코 멤버십이나 여러분들 무슨 뭐 AAA 멤버십, 여러분의 인트레스트를 위해서 있는 그런 클럽이나 멤버십이 아니고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에 바울이 교회론을 설명하지요. 교회를 설명하는데 뭐로 비유했냐면 교회는 인체와 같다, 몸과 같다, literally. 이게 영적 진리거든요, 여러분. 이게 영적 진리입니다. 몸의 인체와 같아가지고 그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 안으로 정말 세례받은 자들은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마시는 자들은 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게 영적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모든 성도가 27절에 보니까 individually 27절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멤버가 되었다. 성경적 말입니다, 이거는요.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해 주시겠습니까? 멜로스 그래 가지고요. 멜로스는 literally 손, 발, 눈, 코, 입, 인체 한 지체들, 멤버, 멤버라는 뜻인데요. ESV 성경에 보면 member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랑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제 손이 꽤 유용한 손이었었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치과를 개업할 때 이 손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귀한 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손이 제 몸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고도 있고 그리고 무슨 전쟁도 있고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손이 떨어져 나간다면 이 귀한 손이 어떻게 될까요? 펑션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반드시 죽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르쳐주시는 교회론입니다. Ecclesiology.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방지일 목사님, 제가 몇 주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대표하는 방지일 목사님이 제가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여러 번 나요. 지금은 교회관이 다 엉망이 돼버렸어.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교회관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신앙생활 못해.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에서 떨어져 나간 손이 살 수 없듯이, 펑션할 수 없듯이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떨어져 나가면.
예수를 믿고 정말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하나가 된 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믿어주시면 한번 아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마크 데버 목사님 Nine Marks of Healthy Church 이 교회관에 대해서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이분은 역사가입니다. 역사가 기독교 역사를 쭉 본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역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유니버설 처치의 멤버가 되었다는 것을 테스티파이 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면서 지역교회의 멤버십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멤버가 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멤버십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잘 들어보세요. 30%가 지금 교회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에서 라이브 스트림, 무슨 뭐 유튜브 그냥 설교 들으면서 나 오늘 예배 드렸네. 점점 좋아지거든요. 이게 점점 편해지거든요. 편하게 뭐가 편해요? 마음이 편할까요? 저는 마음이 편한 게 신기합니다. 그게 어떻게 마음이 편할까? 30%가 지금 떨어져 나갔습니다.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팬데믹 전에 2년 반 전에 출석하던 사람 중에서 집에서 아무거나 틀어놓고 처음에는 다 그래요. 양복 입고 예배를 드렸대요. 딱 정장하고 앉아가지고 그러다가 점점 편하게 하다가 이제 뭐 그 다음에는 아무 때나 이렇게 변해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30%는 아까 30%는 교회를 출석을 안 하고 두 번째 30%는 한 달에 한두 번 나오는 출석 교인. 달랑달랑해요. 그러니까 달랑달랑 손이 달랑달랑해요. 붙어있는 게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예수 믿고 성도가 되면 거듭나면 가장 두드러지는 증거는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껍데기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요한일서 4장 19절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합니다. We love because he first loved us. 기독교는 항상 폭포가 흐릅니다. 그리고 강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폭포가 떨어져서 마를 수 있습니까? 절대로 마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갈보리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매일매일 부으시기 때문에 강물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합니다. 20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너희들은 거짓말쟁이들이다. 너희들은 가짜다. 성경이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말씀도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을 곤란하게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하면서 교회에 전혀 관심이 없다. 누군지도 관심이 없다. 아무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성경은 너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러므로 교회 멤버십의 본질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그런 깊은 멤버십 속으로 들어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뭔가요? 그리하면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역시 폭포와 강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그냥 등 두들겨주고 사랑한다고 그러라고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되고요, 여러분들도 됩니다. 내가 예수님 제자구나를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확신하시는 분 한번 아멘해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지? 난 어디에 속했지?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행복한 사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거기서 시작하기를 원하는데, 교회 멤버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러면 내가 진짜 이 고린도 교회, 아니면은 에베소 교회, 아니면 뉴하트 교회 멤버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What does it mean to be a member of a local church?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되는 거지 뭐. 내가 신앙 가지면 되는 거지. 내가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뭘 멤버가 되고 자식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준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 시작하길 원하냐면, 저는 교회론에서 시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제가 한번 try 해봤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지역교회는, 뉴하트 성교교회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은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예수의 주권과 예수의 왕대심을 인정하고 순복하며 순종하며 그분의 사명을 위하여 그분을 따라가는 것.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뉴하트 성교교회는,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은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local gathering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고 순복하고 순종하며 그분의 사명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 괜찮다고 생각하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역교회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거에 이슈가 있다면 여러분 아직 크리스찬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세워가고 계시고 그리고 끝까지, 그 예수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팬데믹 동안 교회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주는데, 아니요, 교회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절대로 줄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를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역교회는 그 예수가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곳, 그것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지역교회입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성도가 돼 가는 곳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돼야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정의는 그 예수님의 주권과 왕대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권세, authority 앞에 순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권세라는 말을 싫어하시죠? 누구한테도 머리를 숙이기 싫어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권세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그 권세를 가지고 세우셨습니다. 믿어지세요? 믿어지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라며, 그러므로 이 지역교회는 이 세상에서 지역적, 하나님의 나라의 지역적 나타남입니다. It's a manifestation of, local manifestation of kingdom of God. 그렇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역사와 모든 자연계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죠? Sovereignty of God. 모든 역사와 모든 자연계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그분이 권세를 주시면서 나라와 정부를 세우십니다. 미국 정부를 누가 세우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 어저께도 우리
사도행전 13장에서 봤는데 사울을 세우시고 사울을 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고 권세를 주시고 정부를 세우셨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시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 앞에 모든 권세는 다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오늘 설명하기 원하는 게 있습니다. 지역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나탄 리맨이라는 목사님이 이 멤버십에 대해서 How the World Knows Who Represents Jesus라는 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은 여러분의 정부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시민권에 관한 모든 것을 이 지상 위에서 가장 높은 권세로 세우셨습니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지역교회를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천국 시민권, 현재 그리고 이제 다시 곧 오실, 영원히 오실 그 나라의 천국 시민권,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일에 대한 것에 가장 높은 권세를 지역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정부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다가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어주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 나라에 정부가 있고 시민이 있습니다. 그 정부가 시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께서 온 세상의 왕들에게, 정부에게 다스리는 검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치리합니다. 그 나라와 정부의 법과 기준을 어기고 위협하는 자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형벌할 수 있는, 다스리는 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에서 한 100마일로 한번 달려보세요. 가만 놔두나. 그럼 바로 어레스트 됩니다. 정부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즉 이 나라가, 이 나라 시민들을 위해서, 그 안전을 위해서, 그 세이프티를 위해서 법과 기준을 세웠는데 여러분이 어기고 위협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 검을 주셨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모든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갖고 계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역교회 다스리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지난주에 설명했던 대로 교회 치리에 관한 그 말씀을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죄를 지면 가서 얘기하라고 그랬죠. 그냥 놔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 들으면 형제를 얻는 것이고 듣지 아니하면 두세 명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또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sexually immoral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 그래서 만약에 들으면 형제를 얻는 것이고 듣지 아니하면 교회에 알리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에 알려서 교회가 말해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고 내 쫓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그 교회를 잘 다스리고 치리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떤 정부나 그 나라의 기본적인 구조를, 파운데이션을 세워놓고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장치들이 있습니다.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미국 시민인데 누가 이 나라의 시민이 되죠? 아무나 되나요? 그냥 보러를 살짝 밤에 넘어온 사람도 시민이 되나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세금과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시민이 될 수가 있나요? 될 수 없습니다. 누가 그것을 결정하죠? 정부가 결정합니다. 이 사람이 미국 시민인가?
아니면 불법적인 자인가? 아니면 적대국의 스파이인가? 이해하시죠? 같은 맥락으로 교회도 그 교회의 기본적인 구조와 그 파운데이션을 세우고 유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교회의 시민인가? 그걸 누가 결정하죠? 교회가 결정합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치리가 있고 이 사람은 천국 시민이고 이 사람은 천국 백성이다. 그것을 validate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저 목사가 왜 저렇게까지 얘기하지? 그런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 앞에 여러분 순복한다면 누가 여러분들을 다스릴 것입니까? 나는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안목으로 교회 멤버십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아니 많은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멤버십을 카스코 클럽이나 아니면 트리플 A 멤버십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파리나 아니면 클럽 멤버십. 그런데 교회 멤버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시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세를 주신 그것에 순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합니다. Lord and Savior.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면, 진정으로 주인 되시면 한번 아멘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아직 예수님 앞에 순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나를 위해서 살고, 그러면 여러분 아직 천국 시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교회는 그 주인 왕 되신 그분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순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성도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 Savior and Lord. 그래야 우리가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엉망이 되잖아요. 엉망. 그렇죠? 엉망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멤버십은 그 예수님의 왕되심과 주되심 앞에 시민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 멤버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로컬 처치에 우리가 멤버가 됐을 때 로컬 처치는, 지역교회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두 번째는 그 지역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영향이나 베네핏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좀 페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멤버로서 그 지역교회에 해야 하는 책임은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지역교회가 우리 멤버들에게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 저랑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대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미국 시민입니다. 여기 혹시 미국 시민권을 가진 분들 한번 아멘해 보세요.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자랑스럽게 아멘하셔야죠. 아멘. 그렇죠? 우리 여기 미국 시민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우리 모국이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이 나라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고 순복해야 할 책임이 있죠. 그렇죠? 조나탄 리맨이 만일 우리가 이 나라 그러니까 시티즌이라면 교회는 어떤 곳일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는 우리에게 있어서 대사관과 같은 곳입니다. Embassy. Embassy. 저는 이 컨셉이 brilliant한 것 같아요. Brilliant한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역교회는 대사관입니다. 대사관이 뭐죠? Embassy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에서 대표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에서 대표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 그곳에 있는 나라에서 본국의 관심과 입장을 선포하고
본국의 왕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곳입니다. 그게 대사관입니다. 이렇게 불편한 눈으로 쳐다보시는지 모르겠네.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세 번째, 그리고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지금 우리 본국은 한국에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 본국 시민들을 잘 지키고 보호하는 곳입니다. 그게 엠베시입니다. 그런데 지역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에게 대사관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수년 전에 저희 교회가 요르단에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갔기 때문에 언제인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사역을 잘 마치고 이제 우리 팀이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공항에 이제 나갔습니다. 근데 그 공항에 나가서 이제 다 그 패스포트를 보여줘야 되죠. 그렇죠? 패스포트를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멤버 중에 한 명이 그 여권이 패스포트가 문제가 있는 여권이었었습니다. 그 바로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 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우리 한 리더하고 남아가지고 가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미국 대사관. 요르단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합법적인 공식적인 여권, 패스포트를 거기서 만들어줘가지고 이 사람은 미국 시민이다 라고 validate 해주고 증거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미국에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대사관이 그 자매를 미국 시민으로 그때 거기서 만든 게 아니죠. 아닙니다. 그 대사관이 공식적으로 officially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시민입니다 라고 선포해 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지역교회입니다. 여러분, 지역교회는 여러분을 천국 시민으로 만드는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 사람은 천국 시민이라고 우리가 validate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정말 예수님을 같이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validate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이래봬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무 나라나서 가가지고 말이죠. 아무런 무슨 오피셜한 다큐멘트 없이 나 미국 시민이야 그럼 믿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완전히 한국 사람 같이 생겼는데 차이니스 아니야? 그럴 텐데. 근데 내가 미국 시민이다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사관은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미국 시민 맞아. US citizen이야 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는 우리 멤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세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역교회가 두 번째 멤버들에게 무슨 일을 합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시민됨을 확증시켜줍니다. 여러분 확신 있으십니까? 없는 분들 많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 확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없는 분들 너무 많아요. 아니 뭐가 뭔지 모르고 다니는 분들도 많아요. 거짓 복음을 믿어갖고 말이죠. 반쪽만 다녀도 된다는 그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두 번째, 그 타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타국에서 지역교회는 대사관은 나를 보호해줍니다. 보호해줍니다. 맞죠? Protect you. 세 번째, 그 본국의 시민으로서 나의 모든 권리와 그 베네핏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곳입니다. 지역교회는. 이해가 되시죠? 지역교회는 또한 한 대사관으로서 그 본국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교회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대표하는 자들, Representatives of the Kingdom. 제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정말 타국에서 아니면 적국에서 예수를 대표하는 사람들,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몸이 된다는 것은, 멤버가 된다는 것은 그 대사관 지역교회의 멤버로서 그 나라의 왕을 대표하고 대언하는 대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Ambassadors.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밖에 나가서 딴소리 하시면 여러분은 그 나라와 그 왕을 대표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역교회로서 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왕을 대표하고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Ambassadors of Christ. 저는 그 표현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Ambassador면은요, 저는 한 나라를 대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왕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분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 말이나 떠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본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멤버십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러는 건 거기 때문에. 하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이 악한 세대에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다른 나라로 국적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으며,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사니, 그 키워드가 뭐냐면 reconcile.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reconcile,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지역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엠버시에게 뭐를 맡기셨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제가 아프리카에 가면은요, 이렇게 무슨 부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부장관, 무슨 부장관.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Ministry of Commerce. 그런데 지역교회는 뭐를 맡기셨는지 아십니까? Ministry of Reconciliation. 우리가 그런 대사들입니다. 이 적국입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과 원수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 곧 하나님께서 19절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화목케 하는, 이게 기가 막힌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기 돌리지 않으신다는 말이 뭐냐면 저들의 죄를 카운트하지 아니하시고 logizomai, 임퓨트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세기 시작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세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안 세시죠? 자기에게 대신 돌리시고 임퓨트하시고 카운트하시고. 이게 갈라디아서 복음이거든요. 그냥 넘어갈게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Message of Reconciliation. 우리에게 뭐를 부탁하셨어요? 뭐를 전하라고 하셨어요? 왕께서 Message of Reconciliation, 화목케 하는 말씀. 근데 말씀이 저기 원어로 보니까 Logos. Logos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우리한테 예수님의 그 화목케 하는 복음을 대사들한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헛된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래서요. 아유, 다 좋은 거야,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다 넘어가 주는 거야.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거기 있는 것들을 복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배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니, 그 나라 백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어 대사가 되어 Ambassadors of Christ.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권면한다. 여기 권면한다는 뜻이 뭐냐면요, 한국말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번역된 거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appeal, 그리고 원어 성경에 보면 parakaleo. 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parakaleo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를 통해서 그걸 하세요? 지역교회와 대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화목된 복음을 선포함을 통해서. parakaleo하고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죠. 뭐죠? parakletos, 성령님. 비슷한 단어예요, 이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이에요. 죽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럼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파라클레이토스가 하시는 일이 파라클레오, 여러분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지역교회의 대사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왕을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여기서 간청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간곡히 외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곡히 외칩니다. 설렁설렁 교회 다니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설렁설렁 다니지 마세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1절은 제가 지금 설명하지 않을게요. 너무 귀한 구절인데 그게 복음 자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이를,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대사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멤버가 된다는 것은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눈으로 저 좀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그런 일을 맡기셨지? 이거 너무 감격스럽네. 의사가 되든 박사가 되든 뭐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건 다 어차피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그런데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사예요, 나는. 그건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 백성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메시지를 주셨냐 하면 그 왕이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 왕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왜? 여러분과 화목하시려고. 그 화목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말 아십니까? 전쟁 중에 있을 때 Peace Treaty를 아십니까? Peace Treaty. 이거 사인하십시오. 항복하고 이거 사인하십시오. 그냥 완전히 항복하고 이 Peace Treaty에 사인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을 용서하고 돌봐줄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배웠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거나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적국에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지금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로서 지금 대사로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은 우리의 왕이나 우리나라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적하는 나라입니다. 이 적진에서 그 왕의 평화의 메시지를 권하고 선포하고 나누는 대사들인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생각해봤습니다. 교회에서 대사들이 떨어져 나가면 뭐죠? 죄송합니다. 좀 생각해보세요. 자꾸 이 나라, 이 적진의 리더들이랑 같이 가까이 하려고 그러는 건 뭐죠? 패잔병들, 탈영군들, 반역군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나라와 왕 되신 그분 앞에 순복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아멘. 이 적진에서 너무 부자 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적진에서 너무 부자 되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먹고 살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본국에서 다 주세요. 이해하시죠?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우리 지역교회 우리 멤버들이, 여러분들 멤버 되고 싶으시죠? 우리 EM에 지금 15명 사인업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주에 더 사인업할 것 같습니다. 사인업하게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죠. 증거죠. 자꾸 교회를 멀리하고 형제에 관심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형제에 관심이 없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관심이 있다고요? 너희들 거짓말하는 거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거짓말장이들이야. 아니, 너희들 완전히 속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역교회 멤버로서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5주 멤버십 때 자세히 설명하기를 원하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두 가지 메인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멤버로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주권과 왕대심에 순복하고 그분의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해서 멤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책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도자들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아이 난 죽어도 못해. 아 지도자가 지도자 같아야 하지. 남편이 남편 같아야지 남편한테 잘하라고 성경에 써 있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오만함입니다. 오만함. 두 번째 책임은 우리가 서로에게 주는 책임입니다. 관심이 없다. 여러분들 아직 성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두 가지만 잠시 설명할게요. 첫 번째, 우리 멤버로서 지역교회 목자와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순종하라는 것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구절은 그냥 살짝 넘어가요. 보통 많이.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들을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누가 생각나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네. 그들의 삶과 행실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을 본받으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며 가리키는지 그들을 잘 주의하여 보고 그들을 본받으라. 두 번째 17절에 보면 지난주에 나눈 말씀인데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장로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 그들에게 순종하고 순복하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난 하나님한테 순복하는데 우리 목사한테는 못하겠어.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들은 너희 영혼을 돌보는 자들이라. 너희 영혼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영혼을 누가 돌보죠? 여러분 지금 적진에 살고 있는 한 나라의 그 속한 시민들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민권 패스포트를 잃어버리면 누가 여러분들 돌봐주죠? 돌봐줄 사람 없어요. 여러분 대사관으로 찾아오셔야 돼요. 지역교회로 찾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순복하셔야지 돼요. 그렇죠? 저들은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을 돌보는 것을 즐거움으로 하게 할지니 속색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야 나는 좀 속을 세게 해야 되겠어. 아주 맘먹은 사람들도 많아요.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멤버십에서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멤버로서 서로에게 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손만의 영광을 위해서 몸에 붙어 있습니까? 이 손이 최고야. 야, 내 손이 없으면 밥도 못 집어먹고 얼굴도 못 씻고 아무것도 못해. 손이 영광이야 이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멤버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온 몸은 한 유닛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설명하겠습니다. 두 군데 설명하겠는데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에 대한 책임이 뭐냐면 서로 돌아보라. 서로 돌아보라. 여러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연락도 하셔야 돼요. 저 집이 부족한 게 없는가? 저 집이 지금 어려움이 없는가?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며 서로 격려하셔야 돼요. 그렇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면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여러분 서로에 대한 첫 번째 책임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이셔야 돼요. 가끔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늘 계셔야 돼요. 저는 우리 지도자들한테 우리 패스터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로서의 첫 번째 퀄리피케이션은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Faithful.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솔직히 대답해 주세요. 우리 폴 전도사님이 생각할 때 교회 가면 그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모임에 항상 있어요, 이 사람. 노래사 하십니까, 여러분? 신실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집사님이 올까? 그 집사님은 나타날까? 그 기도에, 그 중요한 기도에 나타날까? 그 중요한 모임에 나타날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18절이 쭉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설명할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거듭난 자들에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주신 기프트가 있습니다.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 그렇죠? 그 은사대로 뭐를 하라고 그랬냐면 서로를 섬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사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이 음식을 집어서 몸에다 갖다 주는 것입니다. 발이 저희 가야 될 때 가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눈이 보아야 할 곳을 보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대로 다른 은사를 기프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들을 잘 먹이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또 잘 운전해 주시는, 그거 정말 귀한 거거든요. 어르신들을 잘 운전하는, 섬기는 그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정말 하기 싫어하는 거, 교회 청소하는 거, 여러분 교회 청소하는 분들인 거 아시죠? 우리 성전 안에 진짜 누가 이렇게 봐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 섬기는 기프트를 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섬기면서 몸을 섬기라. 일주일에 한 번 나타나서 할 수 있을까요? 늦게 오고 일찍 나가는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라. 그냥 등 두들겨 주라는 얘기 아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교회의 멤버로서, 그 나라의 시리즌으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적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없으면 별거 아니구나, 저거 예수 믿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랑 뭐 거의 비슷한데 뭐 저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인지 저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깊이 관심을 가지면, 서로 나눠주면,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저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교회 멤버십에 대해서 두 주 동안 우리 말씀 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멤버이십니까? 저 좀 한번 봐주세요. 저 좀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 시민이십니까? 헷갈려하는 사람 무지 많아요. 나 한국 사람이야. 미국 시민이면서 미국의 모든 베네핏은 받으면서 충성은 한국에 있어. 조금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이게요. 모든 것은 이 나라에 대한 책임은 아주 미니멈으로 하고 아니면 안 하든지. 그런데 한국에 관심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한국 우리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지금 듣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 시민이십니까? 나는 dual citizen. 둘 다 있어. 얌체들 같이.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그 왕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전하기 원하는.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딴 나라 왕이 말하는 거예요. 허튼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적진에 살고 있는 걸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사관으로 모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사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왕이요 주 되시는 그분의 대사들입니다.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당당하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패잔병도 아니고 탈영군도 아니고 배신자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니까? 아니면 그 나라 사람들의 귀에 즐거운 말만 하십니까? 저 사람들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 왕의 메시지를 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히히닥닥거리면서 우리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지역교회는 대사관 것 같습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고 그 왕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애에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신 분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합니다. 다시 멤버가 되셔야 합니다. 리멤버 하셔야 합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